시카고는 원래 깽범죄로 유명했는데 2009년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가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더 악명이 높아졌어요. 언론들은 이 흐름 속에 오늘은 시카고에서 과연 몇 명이 총에 맞아 죽었는지 마치 스포츠 중계라듯 보도했습니다. 2010년대 초부터 시카고의 총기사건 전국적인 뉴스가 됐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 시카고 두엔 팩맨이란 래퍼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2010년에 Eat a Drill이란 곡을 내고 얼마 뒤 총에 맞아 죽습니다. 드릴이란 말은 팩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적에게 보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Chicago. Drill. No, you were the ones that really kind of came up. You were the one that really came up with a lot of that. I didn't come up with it. Motherfucker don't be knowing Pac. That's Pac Drill come from Pac. R.I.P. Pac. You feel him, Pac-Man. 이제 친구들은 그의 뒤를 이어 시카고두의 삶, 라이벌 갱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당장이라도 총을 쏠 듯한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담긴 곡을 연달아 발매하는데 시카고 사람들은 이런 음악을 한대 묶어 드릴이라 불렀어요. 이들은 살벌한 가사와 함께 파우, 클릭, 글락, 그라 같은 총과 관련한 추임새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 드릴은 치솟는 시카고의 악명과 더불어 이 국내에서 서서히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킹 루이, 릴 덜크, 릴리즈 같은 시카고 드릴 래퍼들이 유명세를 얻기 시작해요. Yeah, I heard of him. Word around, I be that man. BBG 220 shit. Keep the green light. I am who you bulldog. She think I know voodoo. She say I was too. 그리고 이때 한 래퍼가 릴리즈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름은 칩키프, 만 16세 어린 갱스터였어요. 야마있고 랩도 잘해서 드릴 래퍼들이 다 좋아했다는데 칩키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드릴 씬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2011년 아주 폭력적인 가사에 뱅이란 곡을 발표해요. 근데 이게 로컬 히트를 쳤죠?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를 10만회나 기록한 겁니다. 2011년이고 또 아직 씬이 작았던 걸 생각하면 이는 생각보다 큰 성취였어요. 그렇게 씬에 임팩트를 남기며 서서히 주가를 올릴 때 아 예상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해 겨울에 경찰과 시비가 붙어 총격전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루머까지 퍼지니까 칩킵은 순식간에 신화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죽지 않았죠? 팬들은 더 열광했어요. 야! 안 죽어! 죽었대! 이제 칩킵은 이 열길이요 죽음에서 돌아왔다는 뜻의 Back from the Dead를 발매하는데요. 이 안에 실린 아돌라이기 결국 시카고를 넘어 전국구 메가히트를 치는데 성공합니다. 와 이건 사건이었어요. 얼마 후 카니가 리믹스를 할 정도로 대박을 쳤고 그렇게 칩킵은 시카고 드릴 씬이 배출한 첫 스타가 됐습니다. 이 곡이 대단한 건 그 어떤 속임수도 쓰지 않았단 거예요. 제목부터 아돌라이트, 상대에 대한 불만과 혐오로 가득한 시카고 드릴 그 자체인 곡이었습니다. 뮤비엔 감정이라고는 없는 듯한 무표정의 흑인들이 때로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나 드릴스러웠고요. 짜증, 증오, 협박, 폭력 이런 내면의 어글리한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거 그게 드릴이라고 생각합니다. 칩킵의 등장은 새로운 세대의 도래를 알리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You know, well, when you call drill music, it's like when you be, you know, when you into it, mm-hmm. and you, you know, and there's rowdiness going on.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드릴과 트랩의 차이를 얘기해볼게요. 당시 시카고 드릴은 아직 자체 사운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뱅이나 아돌라이크를 들어보면 그 시절 유행한 렉스 루거 스타일의 크고 웅장한 트랩 비트를 차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 won't die, put this shit away. What the fuck I say? Front yard, how did the motherfucker let these niggas know? 근데 그 안의 정선 확실히 달랐어요. 트랩은 이름 그대로 마약상들의 삶이 담긴 음악이죠. 그렇게 마약을 팔다 생기는 깽 간의 갈등도 가사로 쓰여지지만 궁극적으론 우리 열심히 약 팔아서 돈 많이 벌자, 그래서 비싼 차도 끌고 클럽에 돈도 뿌리자, 이런 자수성가를 향해 가는 음악입니다. 트랩을 듣다 보면 허슬이나 그라인드 같은 빡세게 살자는 류의 단어가 자주 쓰이잖아요. 다 이런 맥락인 거죠. 반면 드릴은 깽 간의 싸움, 총기폭력, 살인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드릴 래퍼들이 제일 많이 쓴 단어를 보면 반대 세력을 뜻하는 옵스 같은 것들이고요. 확실히 트랩에 비해 네거티브한 감정에 포커싱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돌라에게 마키녀를 뚫자 봇물 터지듯 다른 드릴 래퍼들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주요 플레이어들이 다들 메이저 레이블과의 계약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드릴이 유명세를 타자 많은 기자들이 시카고로 몰려왔고 이들은 드릴의 폭력적인 면과 이곳의 각종 사건을 연결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래퍼들은 이제 아티스트가 아닌 범죄자로 인식됐고 경찰은 이들의 공연을 중단시키기 바빴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칩킵은 홀로그램 공연조차 금지 처분을 받아요. 래퍼들은 이런 대우가 억울하답니다. 드릴은 시카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뿐이에요. 그 어떤 폭력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환경의 산물이죠. 거기서 살아남으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시카고 드릴이 경찰에 눌릴 동안 영국 런던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런던에도 후드가 있고 깽이 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이 시카고 드릴에 완전 매료된 거예요. 저희에겐 드릴이 필요했어요. 팝, 힙합, 아프로 스윙 다 좋지만 후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드릴은 영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 이들은 시카고 드릴의 위협적인 분위기를 모방하는 데 집중했어요.
We be in the bridge, try to send for sticks, them bitches cracking. They're stripped still, we don't see these niggas. Man down when we see you, nigga. 그러다 여기에 자신들만의 사운드를 섞어 조금씩 변화를 만들죠. 영국의 거리 음악을 보면 드릴 이전에 그라임이라는 장르가 있었습니다. 이게 UK 게러지나 정글 같은 전자음악에서 파생된 장르인데 140bpm 정도 하는 빠른 비트 위에 영국 발음의 타이트한 랩이 얹어진 게 특징이거든요. When it shut down, that's not me and it shut down. Ring ring pussy it shut down. Fashion week and it shut. 네, 이게 그라임인데 이제 영국인들이 시카고 드릴의 폭력적인 바이브에 이 그라임의 빠른 속도와 타격감을 섞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시카고 드릴의 아류 취급을 받던 음악은 마침내 UK 드릴이라는 하나의 개별 장르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느낌 있죠? 이 UK 드릴은 영국인들의 귀를 사로잡으며 마침내 영국 전역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카고와 같은 전철을 밟아요. 영국 갱들은 총이 없는 대신 칼로 상대를 죽였는데 UK 드릴이 인기를 얻는 시기에 맞춰 영국의 칼 범죄가 증가한 겁니다. 정부와 경찰은 이걸 UK 드릴 때문이라 여겼고 그래서 2018년엔 경찰허가 없이 드릴을 못 만들게 했어요. 2019년엔 경찰 요청으로 100개 이상의 UK 드릴 뮤비가 유튜브에서 삭제됐고요. 공연 못하는 건 기본이었고 그렇게 UK 드릴도 한순간에 주춤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엔 뉴욕의 브루클린이 그 뒤를 이어요. 22GZ나 샵지 같은 브루클린 래퍼들이 유튜브에서 UK 드릴 비트를 받아 랩을 한 게 브루클린 드릴의 시작인데 이 래퍼들은 자신들이 쓴 비트가 영국인이 만든 건지 몰랐답니다. 그냥 검색해서 나온 거에 랩을 한 거고 그만큼 본능적으로 UK 드릴에 끌렸대요. 왜 브루클린 래퍼들이 UK 드릴에 끌렸을까? 이에 대해선 여러 추론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 혈통 때문이란 말이 가장 그럴싸했어요. 영국이 카리브해에 여러 식민지를 뒀었잖아요. 그래서 영국 음악을 들어보면 카리브해 문화가 되게 짙게 배있거든요. UK 드릴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브루클린 래퍼들이 카리브해 혈통입니다. 과거 카리브해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뉴욕에 모였고 뉴욕 중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동네인 브루클린에 모였고 이들의 자식이 훗날 래퍼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국 비트에 귀가 끌린 건 필연이다.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브루클린 래퍼들이 유튜브에서 받은 UK 드릴 비트 위에 브루클린 슬랭으로 랩을 한 거 요게 브루클린 드릴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랩을 듣던 야망 가득한 10대 갱스터가 있었죠. 그게 누구냐? 바로 팝스모크입니다. 팝스모크는 셰프지의 반에 셰프지가 쓴 비트를 그대로 받아 그 위에 똑같이 랩을 했대요. 그러다 본인만의 곡이 만들고 싶어졌고 검색 끝에 이 비트를 누가 만든 건지 알아내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그 메일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808 멜로, 이미 UK 드릴 씬에서 유명한 영국인 프로듀서였어요. 이분은 메일 끝에 팝스모크에게 비트를 하나 보내줬고 팝스모크는 그 위에 바로 랩을 해 발매합니다. 근데 이게 대박을 쳤어요. Welcome to the party. Bitch, I'm a thot. Give me lit. Give me lit. Gun on my head. 브루클린 드릴이 뭔지 미 전역에 알린 기념비적인 곡이죠. 팝스모크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동굴 보이스도 지렸고 특히 이 곡은 가사와 가사 사이의 여백이 넓었는데 그 안을 UK 드릴 비트로 채워서 훨씬 댄서블했어요. 브루클린 드릴만의 색이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욕 드릴이 파티에 더 가까워요. 영국과 시카고 드릴은 살인에 관해 얘기할 뿐입니다. 물론 뉴욕 드릴에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죠. 둘의 궁합은 엄청났어요. 팝스모크도 이걸 느꼈고 그래서 곧장 멜로를 뉴욕에 모셔옵니다. 그렇게 메일로 만접한 둘은 이제 본격적인 믹스테이프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스튜디오에 들어간 지 몇 주 만에 Meet the Who를 탄생시킨 건 유명한 일이죠. 그리고 이 안의 수록곡 디올이 사골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얘기하면서 동시에 갱스터로서의 멋을 뽐내는 곡인데 이게 월드와이드 히트를 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의 춤을 따라췄고 하여간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로 비슷한 시기 파비오 포린이란 또 한 명의 브루클린 래퍼가 영국인 프로듀서 엑셀 비츠와 만든 빅 드립이란 곡을 내는데 이것도 터져요. 그러면서 이 브루클린 드릴씬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메이저 래퍼들도 올라탔죠. 드레이크는 엑셀 비츠를 불러 월이란 곡을 만들었고 트래비스 스캇은 아예 팝스모크와 808 멜로 악셀 비치를 다 모아서 다티란 곡을 발매했어요. 하지만 브루클린 드릴 역시 인기를 얻게 됨과 동시에 시카고, 런던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 래퍼들도 다 갱 출신이라 상대 갱에 대한 협박성 곡도 많이 냈고 실제 서로를 죽이기도 했는데 지방 정부와 경찰이 너는 못 봐주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드릴 래퍼들을 페스티벌 라인업에서 강제 하차시켰고 어떻게든 활동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올해 새로 선임된 뉴욕 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조기 래퍼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얘기해
준비했어요. 하지만 몇몇 드릴은 극도로 위험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복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20년 2월 팝스모그는 한 괴한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팝스모그의 죽음 이후 브루클린들도 위기를 맞나 싶었지만 다행히 옆 동네 브롱스 래퍼들이 샘플드릴이란 걸 유행시키면서 드릴의 유행은 계속 이어져요. 샘플드릴은 말 그대로입니다. 유명곡을 샘플링해 비트를 만들고 거기에 드릴 프로덕션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전 드릴들보단 팝 친화적이고 틱톡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당연히 한국 래퍼들도 드릴 영향을 피해갈 수 없죠. 2020년 창모가 수시 플로우로 UK 드릴을 완벽히 소화해냈고 최근엔 블라세, 플리키뱅, NSWM 같은 UK 드릴의 타격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래퍼들이 쇼미에 나오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는 청각적 쾌감이 정말 끝내주는데 전 이들이 사랑받는 이유가 이제 슬슬 많은 사람들이 질려하는 이모랩과 싱잉랩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줘서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그건 그렇고 사실 생각해보면 K-드릴은 옛날부터 있었죠. UK 드릴 느낌을 안 냈을 뿐이지 콜트나 인디고, GGM 같은 곳들이 상대에 대한 증오, 내면의 짜증을 K감성으로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그려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드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연말인데 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업스 말고 웁스 추천합니다. Oops, baby, I love you.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